그리고 이틀째 되던 날. 저기 차량한 대 뭐? 어디? 의외의 인물이 포착됐습니다. 저기 양어머니 같은데요? 예, 맞아요. 맞아요. 그 여자 맞아요. 아, 윤주 씨가 여기 있나 봐요. 윤주 양이 이 병원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. 일부 제작진은 생모와 함께 병원 안으로 향하는 한편 나머지 팀은 밖에 세워진 이송차를 주시하기로 했습니다. 오빠 아니야? 오빠 같지? 양 어머니에 이어 오빠까지 등장했습니다. 윤주씨네? 그리고 잠시 후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하윤주 양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. 이병현이 맞네. 우리 퇴원시키나 지금?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걸까? 지금 윤주씨 나왔고 퇴원 차량 우리가 추적하고 있다고 안에다 좀 전해줘. 제작진은 급히 응급 이송 차량의 뒤를 쫓았습니다. 같은 시각 양모는 퇴원 수속을 밟고 있었습니다. 차 나갔다는데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시는 거예요? 네? 어디로 내려가는데요? 아 지금 퇴원 시키시는 거예요? 아니면 다른 병원 이동하시는 거예요? 내딸 내가 옮기는데 제 상자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잖아요. 몰라 지금. 한편 응급 이송 차량을 추적 중인 또 다른 제작진. 위험한데 저거. 차 안에서 위험하잖아.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창밖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는 윤주야. 그런데 갑자기 이송 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며 속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. 잠깐만 이거 놓치신 거 아니야? 제작진 또한 최대한 따라가 보지만 응급 차량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. 결국 눈앞에서 윤주 양을 놓치고 말았습니다. 이제 남은 방법은 윤주 양의 행방에 대해 직접 듣는 것뿐입니다. 하지만 양 어머니는 완강하게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. 저 잠깐만 얘기하시죠. 특히 아 자꾸 이렇게 피하시니까 저희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잖아요. 아 우리 진짜 우리 유지 언니는 좀 해주세요 제발. 아니 보고 그렇게 궁금하신데요. 네? 오랜 설득 끝에 드디어 태도 변화를 보이는 양어머니. 그녀는 자신도 할 말이 많다며 생모가 없는 곳에서 조용히 인터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.